맞아요. 정하하입니다. 오늘은 오늘도 큐브를 할 텐데요. 오늘은 콜롬비아, 이 나라를 만들어보려 합니다. 아랫부분은 빨간색, 윗부분은 초록, 윗부분은 파란색, 윗부분은 노란색. 노란색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빨간색이 벌써 맞춰졌네요. 이제 가운데 파란색만 맞춰주면 될 텐데 얼른 맞춰야겠어요. 얼른 맞춰야겠어요. 얼른 맞춰야겠어요. 얼른 맞춰야 세상을 어리 끝내줘. 나나나나나나. 자, 동영상 맞추기. 동영상에서 지금 큐브 맞추는 중입니다. 콜롬비?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다른 걸로 맞춰야겠다. 이렇게 여기에서 맞추면 되고요. 여기서 맞추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 정도 지금 맞춰졌는데요. 콜롬비아 국기 만드는 중이어서 콜롬비아 국기는 확실히 어렵네요. 그냥 다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또 네, 여기가 있네요. 네, 이렇게 됐고요. 지금 콜롬비아 국기가 만들어지고 가는 과정을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건 영광스러운 일은 아니겠죠? 영광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콜롬비아 사람들한테는요.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맞춰졌고요. 이제 노란색을 맞추면 될 텐데 될 겁니다. 노란색은 확실히 어렵네요. 노란색. 됐습니다. 콜롬비아 국기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하하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우!